그 녹음을 하는 거예요. 그 강의를 녹음을 해서 계속 들어요.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. 이 방법은 점수는 높게 줄 수 있지만 좋진 않다고 했어요.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오늘 저는 나도 모르게 프로 수강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방금 프로 수강러라고 말씀드렸죠. 이게 뭐냐면 계속 강의만 듣는 사람이에요. 강의만 계속 찾아 듣는 사람. 실행은 못하고 강의만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. 이런 프로 수강러의 장점도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단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프로 수강러의 단점. 첫 번째는 강의 비용. 강의를 듣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겠죠. 저희가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 단가가 되게 다양해요. 무료 강의도 있고요. 저희가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듣는 강의는 조금 더 저렴해요. 뭐 2만 원, 3만 원 요 정도 되는 가격대도 있고요. 보통 듣는 뭐 정규 강의나 다른 강의들은 더 비쌀 수 있어요. 뭐 수십만 원, 수백만 원짜리 강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강의의 비용은 일단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중요하지 않고요. 내가 이 돈을 들여서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, 그렇죠?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요. 저는 그 강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한 가지라도 얻어서 이걸 실행하자, 이걸 실행해보자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에 그 부동산 기초 특강을 백화점에서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저평가 지역을 찾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요. 거기 중간에 제가 항상 과제를 드립니다. 그 과제가 뭐냐면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가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저평가된 유망지역 꼭 찾아보세요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렇게 해야지 제가 그 해드리는 그 강의가 그렇게 비싼 강의는 아니거든요. 비싼 강의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저평가된 유망지역 하나 라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프로 수강러 분들은 강의를 드리면 이 강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한번 찾아보는 것,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이 프로 수강러 분들은 강의를 계속 듣잖아요.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부분입니다. 수동적.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강의만 듣잖아요. 뭐 이걸 월 1회씩 정해서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건 일방적으로 그 강사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.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하면 이분들은 제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만 해서는요, 내 발전, 내 성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방식, 일방적인 방식은 좋지 않아요.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.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인데요. 그 학생들 중에서 그 시험 성적이 좋은 분들을 좀 선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걸 좀 알아내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요. 일단 그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녹음을 하는 거예요. 그 강의를 녹음을 해서 계속 들어요. 계속 듣고 뭐 정리하고 해서 이제 시험을 치다 보니까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. 근데 그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방법은 점수는 높게 줄 수 있지만 좋진 않다고 했어요.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에 내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요. 일방적으로 거긴 그 교수님의 생각만 들어가지 나의 생각, 이걸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공부법은 좋지 않다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하셨어요.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부동산 공부할 때도 일단 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. 일단 그걸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. 근데 거기에 첨가돼야 되겠어요. 플러스 돼야 되는 거. 내 생각. 내가 그걸 바라보는 방식. 그걸 해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.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똑같이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되느냐. 내가 조금이라도 의아한 부분이 생겼다 했을 때는 내가 다시 검증해보고 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결국 내 걸 만들어야 돼.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사실 강의를 가장 잘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거 듣는 거, 강사 얘기를 듣는 것, 이 수동적인 방향으로만 가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
불우수강녀 분들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전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는 이렇게 강의만 계속 들으면요. 나의 수준,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투자 공부를 거의 3, 4년 정도 했습니다. 이제 초급이 아니에요. 거의 중급, 고급으로 나아가야 돼요. 근데 이분이 계속 강의 신청하면요. 초급 강의만 신청해요. 그 제가 그분에게 아 초급 이제 아니다. 더 단계를 높여서 들어야 된다 해도 본인이 난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초급 강의만 들어요. 계속 이런 분들이 초급만 들으면요. 아까처럼 성장할 수 없어요. 근데 발전이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들은 이 사람이 수준에 맞게 못해줘요. 강사는 한 명이고 수강생이 여러 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코칭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거의 평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. 그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이해되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 아이가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요.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학원 중에 보면 1대1로 코칭을 해주는 그런 학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1대1 아니면 뭐 2대1 이렇게 소수로 가는데요. 그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수학이 어려워도 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선생님도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캐치하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, 사실.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뭐냐면 그런 스터디나 어떤 모임에 가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스터디나 모임에는요, 수준이 다 각기 달라요. 정말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, 좀 해본 사람, 정말 잘 해본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, 내 수준이 좀 파악이 돼요. 아, 나는 한 요 정도, 중간 정도 되는 내가 수준이 되는구나. 그렇게 파악이 딱 되면요, 이 사람은 좀 더 고수인 사람한테 배울 수 있고요.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초보에게 내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강의만 듣기보다는 이런 모임에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요. 나의 좀 그 수준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프로 수강러, 정말 강의만 계속 듣는 그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단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어요.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강의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. 근데 강의 비용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정말 저렴한 강의에서도 내가 하나만 제대로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. 강의는 일방적입니다. 수동적입니다. 그럼 그걸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내용을 듣고 나만의 방법으로 재해석을 합니다. 재해석을 해서 정말 나의 기준,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내 수준을 파악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단 가봐야 돼요. 가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